현재 세트 스코어는 2대 0으로 강동구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도 퍼펙트 큐 상금은 1,000만 원이 걸려 있는데요. PBA에서 두 차례 나왔는데 한 차례는 은고딘 나이 선수, 그리고 두 번째는 김재근 선수가 뽑아냈는데 두 번째로 올린 이 김재근 선수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죠. 네, 그렇죠. 32강전에서 퍼펙트 큐 11점을 뽑아냈고요. 근데 저 퍼펙트 큐를 기록한 선수가 이 거의 다음 경기에서 거의 다 지거든요. 예. 그것도 좀 원인을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요. 만족감이 너무 빨리 들어서 경기력이 어떤 집중도 이런 게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첫 세트에서는 이 공을 놓쳤었는데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면 꼭 성공이 돼야 되는데 살짝 빠져나가네요. 네. 오늘 두 차례 시도하는 쓰리뱅크 샷 초구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좀 얇게 맞았죠. 참 어려운 게 쓰리뱅크입니다. 밑에치기로 포쿠션 설계죠. 안정감 있게 잘 찾아갑니다. 2세트 마지막에 5득점을 올린 이후에 지금 3세트 첫 번째 공격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일단 난구죠. 거의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장 단으로. 여기서 3냐 4냐가 조금 모호한 그런 코스 진행을 보이네요. 3면 3, 4, 4 보면 4인데 지금 그 사이로 공이 가버린 거죠. 예. 지금 모양은 굳이 뭐 포쿠션으로 노릴 이유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첫 번째 공격에 한 점을 올리는 강동구였고요. 옆돌리기 길게. 이국성 선수도 득점에 성공합니다. 오늘 자꾸 공이 가립니다. 지금 뭐 약하게 쳐서 가리기도 하고, 지금처럼 우연히 또 가리기도 하고요. 이러면 참 경기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는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같은 상황에서 득점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또 운도 따라줘야지 배치가 풀리잖아요. 그렇죠. 이목 조금 맞는 건 실력으로 할수 있는 건 힘조절밖에 없어요.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한 점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이국성 선수였고요. 이런 장면이 누적되면 이제 스스로 경기에 대한 집중력 이런 게좀 낮아지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이국성 선수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지금도 아주 가볍게 처리 잘했습니다. 짧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2대1. 다음 포지션은 꽤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오른손으로 안 나오면 왼손으로 샷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왼손으로 이 빗겨치기 퇴전량 조절을 해야 된다. 자, 왼손으로 도전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이걸 해결합니다. 강동구. 확실히 이제 회전량만 가지고 조절하려고 그러면 어렵거든요. 근데 예. 강동구 선수가 지금 아주 아이디어가 좋은 게 스피드를 좀 강하게 써주면서 그 회전의 그 정확도, 그걸 조금 낮춘 거예요. 좋은 샷입니다. 보통 선수들은 자신의 주손 반대편손으로도 좀 연습을 할까요? 연습해야죠. 지금 같은 상황은 키가 큰 선수들도 오른손으로 자세히 잡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되돌리기. 쭉쭉, 밀고 나갑니다. 그야말로 상대가 반격할 틈을 내주지 않고 있는 강동구 선수. 이렇게 일방적으로 경기가 흘러갈 거라고는 예상 못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이국성 선수가 32강전에서 꺾은 선수가 또 오태준 선수였잖아요. 네, 워낙 거기서 또 좀 에너지 소비도 컸다라고 볼 수 있죠. 막힘이 없습니다. 연속 4득점, 점수는 5-1. 네, 우리 공도 이렇게 좀 잘 풀려주고 있어요. 지금도 상당한 난이도 꺾어서 잘 만들어냈죠. 키스도 잘 빼냈고요. 공에 힘이 있고 회전력 전달 이런 게 지금 뭐 군더더기 없습니다. 얇게 쳐서 또 너무 좋은 코스를 갈 수가. 키스를 잘 키스가 났는데요. 일단 끝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깊어 보이긴 해요. 자, 이러면 키스가 나기 전 위치였으면 또 들어갔을 텐데. 지금은 강동구 선수가 일목적구의 두께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예. 적당히 얇으면 맞고서 빨간 공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바로 빈틈이 생긴 거죠. 일단 이국성 선수가 이 뱅크샷을 꼭 성공시켜야 됩니다. 3뱅크를 노립니다. 괜찮은데요. 이국성 들어갑니다. 네, 다시 모였어요. 네, 정확하게 이번엔 3뱅크 라인을 파악을 했죠.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진 그런 3뱅크죠, 지금은. 단쿠션을 먼저 노리죠. 짧게 가는데 많이 짧았네요. 네. 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도 일단 3뱅크 샷으로 두 점을 만회한 이국성, 점수는 5-3이고요. 부드럽게 코너에 너무 바짝 들어가죠. 네, 그대로 돌아 나옵니다. 내공하고 일목적구하고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공을 이렇게 처리하기 까다로워요.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오늘 강동구 선수는 1세트와 2세트에서도 3, 4, 5이닝에는 득점이 없었거든요. 네. 빠질 틈은 거의 보이질 않죠. 비껴치기 대회전 득점 성공합니다. 점수는 한 점 차. 네, 연결 좋습니다, 지금. 아주 괜찮은 뒤돌리기로 연결이 됐죠. 뒤돌리기. 깔끔하게 성공하고요. 연속 2득점. 점수도 5-5 동점이 됐습니다. 한 번 더 뒤돌리기인데요. 네, 이번에도 좋아요. 네. 역전까지는 됐는데 이번 공이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운 노란 공을 1 목적구로 선택했고요. 네, 상단으로 길게 늘리는 그런 스트로크를 했죠. 그런데 빠져나가네요. 지금 거의 들어가려면 조금 더 상단 회전력으로 더 강하게 밀었어야지 돼요. 원에서 투 갈 때 더 확실한 커브가 나야죠.
그래도 4이닝에 석점을 뽑아내면서 6대5 역전에는 성공을 하는 이국성 선수고요. 네, 지금 장장 단을 가야 되는데 키스 너무 어려웠죠 지금. 다시 이국성 선수에게 지금 3뱅크 기회가 2뱅크 뭐 어쨌거나 괜찮은 배치입니다. 그렇죠. 공이 일단 모여 있습니다. 키스를 빼내지 못했던 강동구 선수고요. 네, 지금 투뱅크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상황이죠. 이 공을 이번에도 조금 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속도보다는 이번에 오른쪽 회전의 양이 너무 많았어요. 네. 약간의 그 속도는 줘야지 투 쿠션 맞고 빨간 공 맞고 분리각이 생기면서 쓰리 쿠션이 되는데 지금 오른쪽 회전이 많이 주다 보니까 빨간 공에 정면에 맞았잖아요. 그렇죠. 좀 더 왼쪽에 맞으려면 회전량을 줄였어야 됩니다. 이번에 끌어치기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6대6 동점이 됐고요. 지금 일단은 이국성 선수가 좋은 기회를 또 흐름을 놓쳐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 강동구 선수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네. 연속 2득점 7대6 다시 역전이 됐습니다. 2점을 쳤지만 이번 공 상당히 까다로운 배치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또 풀어내는지 궁금해지는데요. 3뱅크를 돌려서 빨간 공의 왼쪽이 얇게 맞거나 두껍게 밀리거나 네. 정말 좋은 시도였는데요. 공을 먼저 맞추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3뱅크가 그나마 확률이 높았습니다. 예. 다만 그 빨간 공을 얇게 맞춰야 하는 미션이 있었는데 얇아도 쿠션. 되고 좀 두툼하게 밀려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바로 가려면요. 네. 짧은 뒤돌리기. 네, 기술이 이국천 선수 마음같이 되질 않네요. 그리고 또 공을 또 쉽게 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 강동구. 네, 빨간 공과 다시 부딪히지만 않으면 이건 빠질 데가 없죠. 여기서 그렇죠. 키스가 나네요. 이거 괜찮다 싶은데 아차하는 게 바로 이 키스예요. 그렇죠. 일목적구가 돌아서 내공하고 다시 만날 때. 근데 더 한 수 위의 선수들은 저 부분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대회전. 이게 빠져나가요. 네, 안 풀립니다. 이국성 선수. 3이닝에 2점, 4이닝에 3점을 올린 이후에 계속해서 공타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도 지금은 이렇게 마지막 단쿠션까지 노리는 게 아니라 그전 장쿠션에서 빨간 공을 가게끔 설계하는 게 조금 더 정밀한 설계가 되는 거죠. 예. 강동구. 강동구는 위쪽으로 빠져요. 네, 이제는 이국성 선수가 여기서 뭔가 해내야 됩니다. 이 강동구 선수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지금 샷을 했거든요. 예. 공을 너무 좋은 공을 지금 갖다 줬어요. 뒤돌리기. 직접 맞추면서 일단 한 점 올렸고요.
점수는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네, 노란 공이 좀 두께 컨트롤이 조금은 두껍게 되면서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에서 포지션이 지금 어렵게 오히려 쓰고 말았죠. 빨간 공 오른쪽을 맞춰서 오른쪽 아래 당점으로 끌어서 지금 각을 만들겠다는데 이거 고난도의 지금 네, 해법입니다. 오른쪽으로 끌었고요. 아, 잘 해결합니다. 네, 어려운 공 잘 풀어냈습니다. 오랜만에 뭐 하나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국정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단 당점을 주면서 잘 끌어냈고요. 올라오는 각도까지 좋았습니다. 뒤돌리기 나오면서 충분하죠. 5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연속 3득점. 일단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이국성 선수가 3세트 중반에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길게 지금도 5 쿠션 아주 괜찮은 코스입니다. 이게 빠지네요. 아, 이거는 이거 데미지인데요. 더구나 뒤돌리기로 득점을 한 이후였는데요. 공이 좀 풀렸다 싶은 상황에서 좀 테이블 특성을 간과한 그런 평소에 치던 그 감대로 그대로 놨단 말이에요. 그 사이 강동구 선수는 네. 한 점 만회하고요. 지금 이국종 선수가 아주 좋은 기회를 또 놓쳐버렸다는 거죠. 예. 강하게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연속 2득점. 자, 여러분 3세트 다시 점수는 동점이 됐습니다. 생각이 많아 보이는 이국성 선수고요. 아, 좀 덜 끌렸습니다. 키스를 빼내기 위해서 좀 얇은 두께를 선택했는데 그 두께가 좀 지나치게 얇았고 그러면서 그 두께로 끌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빨간 공을 지금 장쿠션에 먼저 맞추기 위해서 얇은 두께를 썼는데 조금 더 두껍게 써도 괜찮았어요. 놓쳐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하지만 득점으로 연결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비껴치기에서 지금 회전량 조절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런 지금 컨디션은 좋지 않은 거죠. 앞서서의 뒤돌리기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이국성 선수고요. 네, 지금 공 좀 기대가 되는 장면입니다. 아, 이거는 걸어서 지금 저 코너에 돌리려면 두께 자체가 아주 정밀하게 맞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걸어서 그 두께를 노린다라는 건 지금 무리예요. 차라리 걸어서 리버스로 장으로 일단 보내는 게 어땠을까 좀 아쉬운 좀 선택이라고 느껴집니다. 역회전 넣어치기 네. 여기서 각도가 많이 뜨네요.
제가 가장 뭐 원뱅크 너치 중에서는 역회전을 주고 멀리 있는 이목조건을 맞추는 거예요. 거의 이게 들어가도 이게 내 실력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점수는 여전히 9대 9입니다. 강동구 피스 잘 빼냈고요. 특정으로 연결은 못했습니다. 네. 난구죠, 지금 같은 리버스는. 빠르게 키스는 잘 빼냈고요. 마지막에 올라가는 각도. 네, 짧은 뒤돌리기 선택했습니다. 좋아요. 두 이닝 공타 이후에 한 점을 올립니다. 10대 9 다시 역전 이국성. 아, 지금 배치도 뭐 선뜻 네, 선택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뒤돌리기는 좀 무리가 좀 되고요. 앞돌리기도 대회전 가는데 난 코스죠. 코너까지는 잘 빼냈고요. 아, 끝까지 비슷하게는 갈 수 있으나 정확하게 가는 게 참 어려운 배치가 이런 배치예요. 예. 옆돌리기를 이제 강동구 선수가 받았단 말이에요. 계속 난구를 받다가 오랜만에 좀 칠만한 공 하나 왔습니다. 부드럽게 강동구 놓치지 네. 않습니다. 포지션도 아주 좋게 연결됐죠. 1세트와 2세트에 그랬듯이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강동구 선수인데요. 네. 옆돌리기 좀 예민한 두께 피했고요. 아, 빠져나가네요. 그래서 이게 예민한 두께를 도전해야 될 땐 해야 됩니다. 앞돌리기는 스핀볼인데 조금 덜 끌렸어요. 설계 자체는 이런 공 대개는 포쿠션 설계를 하거든요. 뭔가 지금 강동구 선수도 조금은 네, 에너지가 조금은 많이 떨어진 느낌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다시 10대 10. 지금 좀 치고 달아나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네요. 분명 지금 시점이 이국성 선수에게는 기회거든요. 그렇죠. 한 세트를 또 따놓으면 모르는 게 바로 이 세트 경기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이국성 선수이기 때문에 한 세트가 정말 소중한 시점인데 다시 네. 기회는 강동구. 걸어서 가겠다라는 건데요. 아, 좋아요. 네. 관심에 두 점을 올립니다. 참 그 강동구 선수의 그 원뱅크 감각. 지금 같은 이 걸어치기를 저렇게 스피드를 써가면서까지 두께를 저렇게 정확하게 맞춘다. 네, 대단한 거죠. 오늘 16강전에서만 다섯 번째 뱅크샷이고요. 네. 강력한 그런 무기가 성공되면서 바로 또 세트를 경기를 지금 뭐 끝내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뱅크샷 이후에 뒤돌리기로 한 점을 더 추가했습니다. 점수는 13대 10. 지금 끝내야 된다라는 건 뭐 당연히 감지하겠죠. 그렇죠. 그 뱅크샷이 또 이렇게 강력한 한 방이 될 줄은 몰랐네요.
승부사 기질이 있는 강동구 선수죠. 네. 키스 빠져나갔고요. 오, 두꺼운 두께로 갔는데 회전 살아 있습니다. 네, 잘 쳤어요. 두껍게 밀어놓긴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그 키스를 빼내면서 매치 포인트까지 가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강동구 선수가 8강에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단 한 점입니다. 중공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할 것이냐. 야, 힘껏 강하게 잘했죠. 처리했고요. 네. 득점 성공합니다. 잘 칩니다. 흰공이 그 이 목적구로 전혀 향하지 못하게 강하게 보냈네요. 그렇죠. 두께 조절 잘했고 나머지는 그 빠른 스피드와 약간의 하단 당점으로 완벽하게 코스 진행 만들어냈죠. 자, 이렇게 강동구 선수가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이국성 선수를 꺾고 8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마지막 장면인데요. 네, 저 두께도 좋았고 스피드 당점의 높이 다 좋았습니다. 오늘 이국성 선수는 첫 번째 세트에 그 좋았던 그 흐름을 뭐 딱히 그 이유가 없이 그걸 일단은 그 흐름을 못 탔다는 거 좀 아쉽죠? 그렇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강동구 선수가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이민수 위원, 저는 캐스터 한용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